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멘터리 뉴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어떠한 사안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좀먹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 국민의힘? 그런 이유가 뭐야? 당신네들은 정당이냐 정치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하수인이야.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좀 깊숙하게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이번 주에는 팩트체크 천공이라는 사람 화제의 인물이죠. 좀 더 정리해 보는 시간. 천공이라는 인물이 우리한테 끼치는 해악 그리고 이 무술정치와 무속정치가 판치는 이 세상 우리들을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요일 날에 우리 인기 코너죠. 정치파이터. 남영희 서영주의 정치파이터. 파이터 두 분이 9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들고 나올지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도어 스태핑인지 이게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얘기했죠. 용산으로 이전할 때 청와대에서는 소통이 안 되니까 용산 시대를 열면서 기자들과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자리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도어 스태핑이죠. 그러나 도어 스태핑의 역사는 시작하자마자 얼마부터 계속해서 굴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말을 막 하니까요. 생각 없이 하니까요. 준비 없이 하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 행정의 수반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얘기해버리니까 그것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또 실수 연발이 되니까 매일 하던 도어 스태핑 뭐 며칠 상간으로 줄이고 또 띄엄띄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러자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동영상을 올리니까 또 안 하고. 근데 본래 이 도어 스태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이 문제였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하고 소통하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불통하고 있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이 도어 스태핑을 하니까 특히 언론사 기자들하고 하게 되니까 아무리 언론을 길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이 언론사 간부들하고 현장 기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현장 기자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는 정의감 그리고 고발정신 뭔가 도전 이런 식이 강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현장 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기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들은 사실상 동맹관계죠. 권력과 기득권과 아무리 지시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죠. 특히 현장 기자들이 부딪혔을 때는 강하게 부딪혀야 자기 존재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CBS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BS의 사장이 기자들에게 지시를 내리자 CBS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요즘에 CBS 뉴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자들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다 사실상 지금 권력과 언론 간의 불필요한 긴장관계. 언론을 길들이고 MBC를 타겟으로 해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통해서 MBC를 타겟으로 해서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종속시키고 언론을 받아쓰기 하고 이러한 책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며칠 전에 있었던 MBC의 이 기자와 그리고 대통령과의 충돌 그리고 홍보비서관과의 그날의 충돌 사태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더 이상 도어 스태핑을 했다가는 그걸 허용했다가는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덤빌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언론 앞에 노출되고 국민 앞에 노출되면서 그나마 갖고 있는 지지율도 빠질 것이다. 국정운영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언론을 길들이고 재갈물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윤석열의 언론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이다. 자신들의 언론의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도어스태핑의 중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 언젠가는 언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우리 이용하이 뉴스 코멘터리 서울의 소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코멘터리 뉴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미아님 고생한다고 정기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허위장고 증명서를 법원 제출했지만 혐의가 불성취됐다. 이미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봐주는 거죠. 그냥 예. 100억 상당의 허위장고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경찰에서 혐의 불성취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발언들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볼 생각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은 건 이건 이상한 거죠. 전주보다 2.3% 내려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3주째 하락세입니다. 11개월 만에 30% 초반대 올해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리얼미터는 좀 뭔가 이 여권에게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였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민주당에게 역전당했죠. 지금 현재 어저께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거라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48.1%, 1.3% 상승했고요. 정의당은 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30% 하락해서 33.8%. 제 생각엔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도도 윤석열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20% 후반으로 금방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그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뭔지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고요. 김건희 스토킹이다. 범죄 수준이다.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이 빈곤 포르노 화보다 조명까지 사용해서 촬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운동가들 김건희의 빈곤 포르노 규탄과 관련자 사과 서명운동에 돌입해서 7천여 명이 벌써 서명했다고 합니다. 파버티 포르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포르노가 아니죠. 가난한 아동을 사실상 그 가난이라는 것을 벗김으로 통해 왔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품화시키는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러면서 자기가 스타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조명까지 사용했다. 이것도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최소 두세 개의 조명을 활용했고 오프 카메라 플래시를 사진한 것을 장경태 의원이 인용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범죄 수준, 김건희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국모를 스토킹했으니 무슨 범죄인가요? 무슨 죄로 처벌할 건가요? 국모 스토킹죄, 신설이라도 한번 하시 그러세요. 네. 이 문제는 우리 저 정치 파이터에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날이 갈수록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보여주고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이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퇴진 집회 참석한 것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아니,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까? 레드라인을 넘은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걸 포기하고 권력과 함께하는 부당한 권력과 함께해서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과 출세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레드라인을 넘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또 인질이 인질범에게서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한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우는 것이죠.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냐. 취임 6개월 동안 얼마나 못했으면 퇴진하라고 그러고 탄핵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생각은 안 합니다. 반성과 성찰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권력에게
대통령 권력에 아부하고 충성해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선 불복이라 그럽니다. 뭐 대선 불복을 언제 했습니까? 퇴진하라 그랬지. 김기현이라는 분도 마찬가지. 한번 다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인간 실격 7이다. 체제 전복 시도하는 사람이다. 얼치기 잡하다. 막갑하다. 그냥 막말은 막갑하로 쏟아냅니다. 이태원 사고가 대통령 탓이냐? 얼토당토하는 생떼를 발언한다. 아니 용산으로 옮기면서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용산서에서 대통령실에 빈집 지키면서 예? 이태원에서 압사당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안 지킨 거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 용산으로 이전한 부분이 용산경찰서의 병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악의적인 선동질이다. 자, 부끄러워 좀 하십시오. 예?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은 20% 후반, 30% 초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바꿉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감쌉니다. 이상민 장관은 고등학교 후배라고, 경호처장은 고등학교 선배라고. 아, 대통령 권력이 그런 권력입니까? 개인 권력입니까? 자기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외국 나가서는 어땠습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 네. 바이든은 쪽팔려 해갖고. 민생경제 파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왜 들고 일어나는지, 왜 광화문에서 40만이 모여서 아우성 치고 퇴진하라고 하는지, 분노하는지 좀 두려워하십시오. 예? 자, 이 유가족들, 참 유가족들에 대해서 위하는 척하죠. 뭐 애도만 하자, 묻어두자.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모양입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한 2시간 했다 그러는데요. 이 유가족들이 전언에 따르면 정부의 간접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 자식이 한번 그렇게 당해보십시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역시 또 용산경찰서장, 용산서방소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도대체? 열심히 일한 게 죄입니까? 손 떨리면서 브리핑한 게 죄입니까? 유가족들이 한덕수 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져야 된다. 분향소도 없고 유가족들은 누가 누군지 모른다. 만나게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무능이 아니라 국가 방치다. 국가 살인이다. 국가의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떻게 할지.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호영, 전진석, 특히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하고 막갑하고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얼치기 잡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의 대변인단들, 국회의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대응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까? 점잖습니까? 피하면 됩니까? 정신 좀 차리시면서 민주당 대변인들 각성하십시오. 확실하게 대응하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자, 코멘트 뉴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이재경 박사의 시사탕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